북한이 또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만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ICBM 같은 전략무기 대신 생수 배달차와 시멘트 트럭으로 위장한 예비군 부대를 앞세웠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멘트 포대를 가득 덮은 빨간색 트럭에도, 용확산 샘물이라고 적힌 흰색 생수 운반용 차량에도 모두 방사포가 탑재돼 있고 무장병력이 타 있습니다. 북한이 위장 방사포병 구분대라고 소개한 위장 트럭들입니다. 쌓이고 쌓인 증오와 복수의 힘을 재운 당철의 포신 높이 들고 격전장으로 육박하듯 노도쳐 나아갑니다. 어제 자정부터 진행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민간 무력, 즉 예비군을 동원한 무기 체계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2021년 열병식에선 트랙터로 방사포를 이끄는 정도에 그쳤다면 올해엔 군용으로 개조된 민간 차량을 공개한 겁니다. 평시에는 뭐 트럭이나 이렇게 뭐 일반 용도로 쓰다가 전시가 되면 거기다가 뭐 방사포를 탑재해서 뭐 예비군을 무장시키겠다. 는 그런 의도로 공개를 한 거지. 지난 2월 조선인민군 창건일과 7월 정전협정 체결 이래 이어 올해에만 세 번째 열병식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선 두 차례 열병식과 같이 오늘도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